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아, 이, 이 보, 바라보이는 게 동양난인데요. 사실 이름 몰라요.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거라서. 아, 뭐, 구입해서 분갈이는 제가 했지만, 어쨌든. 근데 제가 2주일 만에 왔는데, 분명히 2주일 전에 물 줬을 텐데, 그때 발견을 못 했는데요. 이렇게 꽃대가 한데, 이거는 사실 이 속에 있는 것 꺼내오느라 그랬는데, 막, 이 아이가 자라느라고, 막, 삐뚤삐뚤 되어 있잖아요. 그렇다고 지금 꺾으면은 부러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요두 개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요 밑에, 보이시나요? 얘도 있어요. 어, 끝이 무려 세대나 올라오네요. 와우. 정말 잘 자라네요, 동양난. 음, 동양난을 제가 당근마켓에 판매하려고 보니까요. 어, 사람들이 선물 받은 거를 저렴하게 내놓다 보니까, 제가 구입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해야지만, 판매, 그니까, 매매가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아, 동양나는 판매를 못하겠습니다. 동양란 구입하는 가격이 비싼데, 어우, 너무 내놓는 사람의 가격들이 싸니까, 어 동양란은, 어, 당근마켓에 판매 못합니다, 전. 이제, 그, 그렇지만, 워낙 저렴하게 판매하시니까, 때론 나눔도 많이 하시니까, 받죠. 받으러는 가요. <laughs> 그런 거 구매는 해요. 왜냐면, 이거, 이게, 이제, 이게 지금 8,000원에서 12,000원 정도? 어, 받침까지 합쳐서. 근데, 보통 그러고요. 그, 제가 황룡금 했던 그거는 2만원이에요. 제일 저렴하게 판 데가. 그리고, 그게, 그게 고려청자 같은 색깔인 거는, 음, 18,000원. 그니까 그 인터넷 구매해서 저렴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런 거 그때 택배비 물고 그러면 좀더 비싸겠죠? 근데 뭐 여러 개 같이 사면은 택배비 안 물겠지만 어쨌든 음, 잔, 잔소리가 너무 많았는데요. 예, 지금 이 꽃이 황연금인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. 근데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거라 음, 전문 매장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. 이름은. 근데 황연금과가 너무 비슷해요. 비교해 보니까. 어 그럼 이게 무려 꽃대가 3개나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우 저 아무래도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하 그건 좋은 일이 아닌데 어쨌든 저, 저에게 책임을 이제 하나 또 면제해 주셨네요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 시아버님 병간호 그리고 친정아버지 병간호 그리고 제대로 못 못하고 요양병원에 모셨지만 엄마의 병간호 어, 이제 네 분의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셔서 저의 부모님께 해야 될 어떤 것들은 다 끝났네요. 어쨌든 고아가 됐습니다. 아휴, 죄송해요. 엄마한테는 가장 못해드린 것 같아서. 엄마 다섯 살에 돌아가셔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. 아 저는 60대인데. <laughs> 오랫동안 엄마가 계셔주셔서 전감사하죠엄마가절나아서 네. 기르면서 제가 잘 웃었대요.그래서 그래서 참 좋았다고 <laughs> 음. 제 아이도 얼마나 잘 웃으면 별명이 뻥새입니다.뻥새였어요.뻥새 <laughs> 빵긋빵긋 잘 웃으니까 음. 어쨌든 웃 웃자구요.많이 웃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많이 하도록 노력해 봅시다. 잘 아직도 잘안 나오지만 오늘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분하고 그럼 그분이 저에게 사랑합니다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어 멋있어요. 80세 된 어, 건물주래요. 어, 그분 너무 멋있어요. 저는 건물 없어요. <laughs> 하여튼 감사합니다. 꽃대 세대 올라온 것을 보고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황룡금 맞는지 답변 주시면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